어린 시절에는 돌멩이만 있어도 재밌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돌멩이로 뭐 하셨어요? 그 저희 지방 말로는 오케마츠키라고 해서 오케 맞추키? 비석 아, 맞추기. 비석가기? 네. 근데 왜 오케 맞추키라 그래요? 오케라고 했었어요. 왜 오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군요. 네, 어원을 알 수는 없고. 저희는 이제 강원도, 저는 이제 동해안 쪽에 영동 지방에 비석가기라고 했었는데, 비석가기. 네. 어떻게 뭐 기억에 나는 그것들이 있나요? 머리이고 어깨이고 발등이 맞아요. 열리고. 맞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비석을 이렇게 예쁜 거를 잘 구해가지고 그렇죠. 잘 이렇게 세워놓고, 반듯하게 예. 그래서 잘뭐 서고. 약간 그뭐 반비석이래 갖고 그걸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두발간 다음에 뭐 세우고 뭐 이걸 던져서 던지고. 맞추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손등에다 올리고 하는 것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뭐 겨드랑이에다 끼고 이렇게 가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 어깨 머리 다 했었죠. 맞아요. 또 돌로 뭐 하고 노셨어요? 아, 그거랑 오징어, 저기, 저 뭐냐, 땅따먹기. 땅따먹기 맞아요. 땅따먹기도 돌로 예, 많이 했었죠. 던져가지고. 예, 돌로 이렇게 예. 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물수제비. 물수제비도 야, 했었죠. 물수제비 워낙 예. 많이. 물가에 돌이 있으면 무조건 납작한 것부터 이제 찾는 그렇죠. 거죠. 아, 이거 물수제비. 던지는 거는 하늘땅인가? 이름이? 하늘땅. 땅따먹기는 이렇게 쳐서 예, 하는 땅따먹기 거였고, 요거, 요렇게 하고 돌아오고 예, 이렇게 한 그거였고. 다음에 그걸 갖고 하고 죽고 막 이렇게 맞아요, 했었는데, 예. 맞아요. 여러 가지 하여튼 돌로 하는 놀이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사실 돌멩이만 있어서 그냥 그렇죠. 놀았죠. 그냥 돌팔매도 있고요. 예. 멀리 던지는 거 혹은 눈싸움 할때 눈에다가 돌리는 거. 다 같이 죽자 이거죠. 네, 돌팔매. 위험한 친구네, 이 아니야. 친구. 와, 그럼 안 돼.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살인미수야,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나는 뭐 눈도 없는 돌에 맞아도 눈이라도 뭉쳐서 주든가. 그 비석가게 하는 돌이 또좀 커?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돌놀이 할 때는 조심하세요. 아, 아주 아주 그냥 인트로가 뭐 이따위야. 돌만 있어도 재밌게 논다 아, 이거지. 막돌 그러네요. 얘기 했던 이렇게 재밌게 노네 또. 그러니까 우리도 예. 이렇게 노네. 아, 참.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짜. 자, 오늘은 그린입니다. 그린. 그린 네, 후루꾸로. 갑자기. 네. 갑자기 후루꾸로 전환을 좋아요. 해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라인업이 후루쿠가 변경이 된 다음에 플러스 막 이런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다음에 뭐 퓨어, 기본 막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변경이 됐는데 그린은 저희가 예전에 한 적은 있는데 하나가 그린 플러스였고 하나가 바리톤이었어서 바리톤이었죠. 라인업 변경된 후에 스쿼드로 해보거나 이런 그린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그린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랄백스 앤썸 픽업이 장착된 버전이고요. 저희가 이거 그린을 오랜만에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018년인가 그렇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어요. 꽤 됐네. 네, 이때 그린 플러스 GCSR이었거든요. 이게 톡톡 쏘는 사과 에이드. 그리고 저는 이게 그린이니까 녹음의 사운드로 녹음하자 이렇게 해서 녹음이 우거지는 딱 지금 또 그런 시즌이 됐네요. 9.0, 9.0. 그다음에 그린 플러스 바리톤이었죠? 이거는 지금 명음 씨가 쓰고 계시는. 제가 들고 갔죠. 제가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한줄 평이야. 후루크 더 이상 요행이 아니다. 이러면서 9.5, 9.0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랄백스 앤썸 픽업 달아가고 한번더 했는데 그때 명음 씨 제가 들고 갔습니다. 부럽죠? 아, 네. 자, 이렇게. 그린을 했었는데 그린은 이제 그 스펙을 보자면은 시티카 스프루스와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되는데 그레이드가 더블 A 그레이드입니다. AA, A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단계 올라간 옐로우가 되면은 저기 상판이 그레이드가 하나 올라가요. 트리플 A의 측급판은 그대로 더블 A 가고요. 그다음에 오렌지로 가면은 이제 둘다 트리플 A가 됩니다. 직급반까지 네, AAA 그레이드. 그다음에 레드로 가면은 다 마스터 그레이드가 마스터 되는 그레이드. 거죠. 자, 이렇게 스펙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린은 이제 AA 2A 그레이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37만 원입니다. 메이드 인 체코고요. 전장은 104cm, 무게는 2.29kg, 두께는 110mm, 구프레티 뜰레는 79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이고요. 시에트카 스프루스 AA 그레이드, 인디언 로즈우드 측급판 AA 그레이드. 자, 풀포어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바디고요. 그리고 4개는 풀포어 스무스 슬라이드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아프리카 마호가니의 후루크 소프트 V넥이고요. 헤드머신은 후루크 머신 크롬 기업이 18대1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터스크 풀리 컴펜세이티드 너트의 너트 너비 45mm, 지판은 에보니의 지판 공열 반지름 400mm, 스킬 길이 650mm. 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에는 LR백스 앤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너트 너비 저희가 여기 45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너트 끝머리 이렇게 됐을 때 네, 45 맞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편하네요. 어. 이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내경도 잴 수 있어요. 내경. 어. 이렇게. 이게 신기하죠. 네. 야. 그러면 혹시 코를 댄다거나 네. 아, 나 진짜 기대리 뿔까? 아까 뭐였지? 날라차기? 아, 북날라 주차 뿔까? 북날라 주차 뿔까? 아, 이 찰져요. 아, 북날라 주차 뿔까? 네. 자, 이렇게 스펙 다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겠죠? 네. 싱그러운 사운드. 녹음의 사운드. 잘 만들어. 진짜로 이게 우리 그 스쿼드 들어오기 전에 얘들 만났을 때 전부 다 9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화사하고 진짜 딱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좋은 밸런스 좋은 사운드. 이게 가격대가 딱 좋은 가격대에 있어서 그래요. 이 사운드와 이 가격대라서. 이게 조금만 더 비쌌으면 9점 안 나왔을걸요? 그쵸. 이게 뭐 200 뭐 한 70, 80이었다 그치, 이랬으면 애매하지. 애매한. 근데 200대 초반이니까 그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레드도 막 한 430 이렇게 됐으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점수 못 받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아, 싱그럽다. 네. 아, 좋아요. 깔끔하죠. 네, 네. 파릇파릇한 사운드. 요즘에 잘 어울리네. 좋습니다. 스트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 잡아도 될 느낌? 안 잡아도 돼요? 네. 네, 이 정도면 딱 좋죠.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 뭐 갈 게 없네. 좋습니다. 좋죠. 정말 가격에 너무 가격 대비 그냥 너무 좋은 사운드. 맞아요. 딱 가격과의 밸런스 상성이 좋은 그런 사운드. 맞아요. 그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후르크는 점점 라인 위로 갈수록 그냥 사운드가 좀 더 깊어지고 맞아요. 좀 기름져지는 그 정도의 느낌 차이인 거고 아래쪽으로 온다고 해서 뭔가 가볍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맞아요. 싱그럽다, 풋풋하다 이런 느낌인 예전에 것 우리 저 한번 했었죠. 단계별로 이것만 들었을 때 너무 좋아. 그 다음 거 들었을 때 이것도 너무 좋아. 같이 딱 들으니까 아 이게 좀 더 낫구나. 좋네. 맞아요. 그 정도 느낌.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근데 비교 대상이 없을 때 딱 들으면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라인별로 다 맞아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 가격대 딱 생각하고 들었을 때 야 가성비 좋네 이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늘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루크 그린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또 그린에 맞게 하나 꽃. 네, 요새 네. 딱 꽃 많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는 시기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하나. 자, 그럼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프루크는 뭔가 이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프루크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녹록지 않은 사운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고도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0.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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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아듣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거 거의 경제 아니야? 군대. 왜 좀? 잘못 들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잘 쓴다. 잡는다. 잡는다. 저는 그 34라는 34. 약간 대충 34 하면 맞더라고. 잡자. 스쿼드 뭐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알아듣지 않아요 이제? 진짜 군대가 뭐야? 옥스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충 다 알아듣지 않아? 그렇지. 좋아요. 야, 스카이. 너무 줄. 영어에 너무 줄이다. 효과였어. 자, 스카이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에서 평균 76.5 나왔고요.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저희가 그 바로 위급 프로코의 옐로우 GCCR 했을 때가 이게 명음 씨가 78, 저 78에서 78 나왔거든요. 오. 딱 그 밑에 있죠.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살짝 밑에 있어요. 네. 신기하다. 나머지 다 거의 비슷하고 사운드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32, 30 나왔거든요. 이번에 30,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지금 보면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30점대라는 게 30부터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레코딩 최종 맞아. 기어로 쓸 수 있는가의 영역이 딱 30 영역이잖아요. 네, 레코딩 기어. 그러니까 GC 이게 그린이 딱 그거예요. 그린이 한 이쯤부터 이제 레코딩을 고민해도 될 영역. 맞아요. 한 이쯤부터 뭐 레코딩 해도 괜찮지. 잘 치는 사람 치면 뭐 충분해. 정도라는 느낌. 근데 뭐 더 좋은 레코딩 기어가 많긴 하지 라는 정도의 느낌의 맞아요. 시작인 것 같아요. 20점 때는 좋긴 좋지만 아직까지 완전 현업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약간은 무리가 있는 그 정도 사운드가 이제 20점 때 약간 부족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GCSR 같이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저희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후루크의 이 모델들 비슷한 모델들 또 비교 시연하는 것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또 후루크 싸움극이죠. 같이 들으면 또 생각나는 게 또 달라. 하나씩 맞아요. 따로 들을 때라. 자, 준비해서 또 색깔별 싸움 붙이기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